뉴욕타임즈가 푸대접을 받고 있지만 진가를 알아야 될 식품 11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이 채소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. 부드러운 식감에 어느 음식에나 어울리는 채소죠? 바로 호박이 그 주인공입니다. 호박은 덜 자란 애호박부터 다 자란 늙은 호박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. 특히 애호박은 우리 식단에 많이 올라서 친숙하고 또 아이들이나 어른 모두가 좋아하는 만능 식재료기도 합니다. 애호박은 소화 흡수가 잘 돼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환자나 이유식을 처음 시작하는 아기들이 먹기에도 좋고요.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돕는다고 하네요. 출산 이후에 산후붓기를 뺄 때 보통 늙은 호박을 많이 쓰는데요. 애호박을 말려서 다리면 더 큰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말린 애호박은 칼륨 성분이 늙은 호박의 10배나 된다고 하고요.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골다공증도 예방된다고 하니까요. 애호박을 잘 말려서 음식으로 다양하게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애호박은 너무 크지 않고 곧은 것이 좋고요. 껍질에 윤기가 돌고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이 갓단 싱싱한 호박이라고 하네요. 장 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농협 파노라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.